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네, 갈갈이 누들이 어제 출시가 됐는데, 네, 오늘 구입을 해서 아시다시피 갈갈이 헤드는 저희 싹두루 멤버들에게는 정가 10만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저 역시도 오늘 10만원을 주고 오늘 구입을 했습니다. 오늘 구입하자마자 바로 오후에 게시를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뭐 어떤 장비를 사면 모셔놓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조건 써먹어야 돼요. 내시경도 고장 냈기는 말했더니 씨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장비는 쓰라고 있는 거지 모셔놓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어쩔 수, 저는 그게 성격이 고장 나더라도 저는 물론 막 쓰면 안 되겠지만 그냥 이것저것 다 써보는 성격이라서 좋은지 나쁜지는 써보는 거예요. 써봐서 나쁘면 안 쓰면 되는 거고 좋으면 쓰는 겁니다. 네. 아무튼 저는 그래요. 네. 일단은 이런 것을 제가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물론 제가 돈을 주고 산다 해도 쓴다라는 거는 저는 만들어준 사람의 성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 노즐이나 헤드나 뭐 어쨌든 간에 뭐 장비를 만들면 그 만든 사람도 어쨌든 뭐 어떠한 뭐 테스트라면 테스트고 현장에서 어떻게 뭐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좀 더 나은 걸 더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팍팍 써버려야 된단 말이야. 예. 아이고, 막, 씨, 막, 애끼고, 뭐, 아,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아, 씨, 박으면 박는 거고. 억물하다가 제가, 농담 같지만, 여러분들, 제가 그 배관에 그 렌시, 그 비싼 렌시 헤드 로커를, 예? 제가 가슴 아픈 얘기를 좀 하자면 좀 그런데, 반사장님 잘 아시니까. 저처럼 렌시 카바이트 스크류 날 많이 산 사람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전 막 써버립니다, 그냥. 예, 그만큼 막 배관에다 막 쑤셔버립니다. 예. 그래서, 어쩔 때 조심해야겠다. 이런 게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데이터가 쌓인 거예요. 예, 카바이트 날은 어떻게 하면 조심해야 되고, 샤프트를 쓰면서, 언제 끊어지고, 언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저만의 노하우가 생겼어요. 예? 예. 막는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팔에 전달되는 그 굴곡진데, 힘 받는데, 이런 느낌들을 이제 알아가면서 조심하게 되는 곳은 좀 조심하고, 예. 제가 여기를, 이제 이거를 테트하게 넣는 것도 있지만, 처음에 내시경을 여기서 넣었잖아요. 근데 정티란 말이에요. 정티에서 내시경이 안 들어가. 그러면 내시경이 안 들어가면 샤프트는 잘 들어갈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샤프트도 잘 안 들어가. 샤프트도. 네? 그런 데다가 이제 꺾인 데다가 특히 언제 끊어지냐면 로커가 어디서 끊어지냐면 정티에서만 끊어져. 정티에서. 예, 와이팅 이런 데 정티에서 끊어지게 아니라 아니 와이팅 끊어지게 아니라 정티에서 많이 끊어져. 정티에서. 그 순간 이제 거기 꺾이면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로커 끊어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예고가 없어요, 예고가. 로커 끊어지는 거는 예고가 없습니다, 예고가. 예? 순식간. 장비는 쓰라고 있는 겁니다. 모셔놓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시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쓰라고 있는 거지. 씨, 막 써버려요, 씨. 뭐, 씨, 고장나면 고치면 되는 거고.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고. 안 그래요? 아이고, 그래야 일을 합니다. 이건 나의 생각. 아, 오늘 점심은 꿩을 먹었습니다. 꿩을. 제 있는 사무실에 소장님이 또 꿩을 몸보신 시켜준다고 또 꿩을 이렇게 또 구해 오셔가지고. 아유, 그래서 원래 오전에 할 일을 꽝 점심 같이 먹자고 해가지고 오후에 미룬 현장입니다. 급하다고 지금 어제 원래 의뢰 왔는 곳인데 어제 제가 누수공사하느라 못 갔어요. 아, 여긴가 보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수구가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이분 여기 사시는가 보다. 됐네. 전화번호 맞네. 이분 여기 사시는가 보네. 왜냐면 저번에 고압세척 해준데 고객님 건물을 여러 개 갖고 계시잖아요. 건물주분들이 이런 원룸을 여러 개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근데 고압세척은 아니고 세대 내에서만 안 내려간대요. 하수구는 이렇게. 누수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주가 자주 부르는 게어 뭐랄까 좀 이렇게 피곤할 수도 있는데 하수구는 또 괜찮아요. 예. 이렇게 한번 잘 뚫어주면 계속 문 열어놨네 일부러. 자, 한번 하수구라고 했으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세요? 하수구인데요. 안녕하세요. 하수구가 안 내려간다고. 아, 예. 자, 보자. 뭐 어디요? 뭐 싱크대도 안 내려가 다안 내려가요? 아, 바닥이? 바닥이 있는 게? 네, 알겠어요. 어제부터 안 내려간 거예요? 예, 어제 제가 바빠가지고 일이 다 밀려가지고 오늘에서 왔네요. 지금 물이 차 있어요? 아, 안 트셔가지고. 이제 옆집에서 동시에 쓸 때는 옆집이요? 틀 때. 더안 빠져요. 그래요? 역시 옆, 어? 그, 전화 받을 때는 여기만 안 내려가다고 하던데? 여기, 아니, 그러니까 같이 쓸 아, 그래요? 때는 그런 느낌이 아, 드는 거예요. 느낌이? 아, 안경 스키 쳐가지고 앞에 한 번. 바닥에 고이고 그러거든요. 어디요? 뒤에 베란다. 베란다도요? 네. 지금이요? 올라와가지고. 그럼. 올라와서. 지금은 괜찮은데. 아, 네, 알겠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네. 여기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언제가 심해? 아니야. 혹시 안 쓰는데도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죠? 아, 그러네. 알겠어요. 네 개인가? 세 개? 네. 아침에도 쓸 때도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다가 천천히 내려가요? 저 죄송한데요. 싱크대 한번 틀어보시겠어요? 싱크대? 싱크대? 내려오네?
세트를 할게요. 저기도 올라왔다는 얘기죠? 이게 T.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얘도 올라왔다고요? 이걸 어떻게 넣어볼 수는 없네? 아, 어떻게 넣어볼 수가 없네? 싱크대를 일단 좀, 세탁기를 좀 뒤로 밀어야겠다. 자. 이제 영면 이제 거꾸로 치고 오네. 이렇게 저기서 못 나간다는 얘기구나. 자, 그러면 이제 저쪽을 봐야지. 세탁기 쪽. 14, 15m 지점에다 여기서 박혔네. 15m? 15m면 여기서 나간 건데. 그러니까 한참 나가다가 한참 내려가다가. 아, 15m. 와, 잠깐만요. 여기 바로 요 잠깐만, 맨홀 한번 밖에 해서 구조는 볼게요. 맨홀. 지금 여기서 작업할 건지, 저거 갖고 온 걸 15m가 여기서 넣을 수는 있는데, 아, 네, 사장님. 아, 지금 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네, 예, 지금 왔어요. 대기 와 있는데, 지금 내시경 넣었어요. 내시경 지금 넣었는데, 여기 다른 데는 잘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다른데. 예, 그런데 지금 내시경을 넣어보니까 지금 세탁기실에서 넣으니까 15m가, 15m 들어가서 막혔는데? 그러면 네. 그러니까 밖에, 아, 여기 계세요? 네.
하수구 때 났어요, 하수구. 하수구야, 하수구. 아니. 네? 탐지기로 하죠. 탐지기? 예, 예. 신형이요? 똑같아요, 네, 네. 다 있어요, 네. 거기서 15m 넣었으면 저거 나간 건데, 여기서 15m, 4시간을 여기서 넣어봐야겠네. 똑같은 두 개를 넣어보고. 아니, 안녕하세요. 예예 예. 아니 메뉴 여긴데 여기 이것도 나오는 게 있네. 이거 소재고. 여기가 아니고 거기하고 거기가 게요? 아니 거기도 있는데 여기도 지금 나오는 데라 지금 물 쫄쫄 나오니까 막 보는 거예요. 지금 아, 저기 있는 이야기 않고 거기만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니 옆에서 거니까. 물 세면 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아 지금 저쪽에도 지금 4시간 15m에서 막혔어요. 아, 그럼 15m 벌써 나왔다고요. 바깥으로 지금. 15m면 예. 지금 저쪽에 지금 넣는 저쪽에도 지금 4시간을 넣는 상태예요, 지금. 예. 저 댁 이후에서 저 세수를 하고 저 세탁조에서 물이 안 나간다 하더라고요. 세탁소. 네, 세탁에서 거기서 물이. 이거 안 맥히는 건데 여기 여가라. 여기요? 이거 뭐 이렇게 건드니까 이거 찌꺼기 나오는데 뭐냐 이거. 이제 하수구 모두 변기 그쪽으로는 휴지를 넣어가지고 막힐 수 있어도. 잠시만요. 뭐가 이상한데 여기서 한번 넣어봐야겠다. 여기서 한번 넣어보고. 여기 나오잖아요 기름. 여기서 막힌 것 같아요. 15m니까. 예. 여기 아이고 기름 잔뜩 하네. 여기 물 이거 건드니까 물살 세지잖아요. 잠깐 나와보세요. 여기는 해 여기하고 다 연결된. 예예. 그러니까 야, 지금 건드니까 나오잖아요. 기다려보세요. 지금 여기 나온 데가 막혔어요. 지금 15m면 저쪽에 너 15m 넣었는데 지금. 여기다 욕실도 같이. 아니 그게 아니라 물이 안 나간다고. 안 빠져서 엄마 나오고 싶다. 아니 오후에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래. 오라 나는 기다리고 있어. 자, 갈갈이, 갈갈이 노즐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졌으니까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친 사람이 형이 졌어. 네. 같은 사람이 되네. 갈갈이 노즐. 그러면은 식당은 한 4년, 5년 되면은 어떻게 될 건 맥혀? 지금 보자. 일단은 지금 안 들어가는데 이게 치아만 없으면은 식당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게 뜰이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 막 치아에서 난리가 나니까 내가 빨리 수습을 해야지. 네. 저 식당에서 기름이 맥힐 건 막 그건 네. 뭐 상관없고. 네. 그렇지만 여기 혈관. 여기
여기서 안 되면 저 이제 세대에서 한번 넣어봐야지 이따가. 터도 나오잖아요. 터도 나오죠. 터도 나오잖아요 이제. 예. 이제 쎄가 터도 나오잖아요 이제. 아유. 길이 예. 길이 막으니까. 예. 예, 터져서 나옵니다. 예. 이제 안에 가서 내시경을 확인해 보면 알죠. 물이 빠진 거. 물 계속 틀어놨거든. 역시 하수구 다. 이렇게. 빠진. 역시 좀만 더 뚫고. 좀만 더 뚫어야 돼. 오케이. 좀만 더 뚫고. 좀 더 넣어서 버티다 꺼놓고 물 안 차네. 돌려라고 하고 여기가 물이 탔었구나. 예. 와 폭포수처 쏟아진 거 봐. 완전 차죠. 예. 맥해 있었네. 와, 이런 거 보면 기분 되게 좋아요, 뜨는 사람도. 저 나온 거 보세요. 야, 엄청나다, 엄청나. 와, 쏟아진다, 쏟아져, 그냥, 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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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시경 먼저 다 넣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시간 보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터져 나오는 거 봐. 폭포수처럼. 이게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그 다른 데서도 많이 쓸 때 유독 그러니까 이게 사시는 분들 얘기 많이 들어봐야 돼요. 어떤 때 많이 막히는지. 아까 근데 말씀하시는 게 이상하게 옆집에서 많이 같이 쓰게 되면 잘 막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세대 내에서 막힌 것 같지가 않아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내시경에서 저기서 욕실에서 넣으니까 싱크대랑 연결돼 있더라고요. 싱크대랑 연결돼서 저기 그리고 베란다, 세탁실, 거기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세탁실에서 넣은 거죠, 다시. 예. 여기. 잘 나갑니다. 방이 잘 빠져요? 아우,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요. 아이고. 예, 예. 명함이 있으셔요? 예. 저 싱크대 하수구 이런 것도 나가면. 하수구요? 물 안 빠질 때. 예, 그럼요. 예, 저기 사장님 보세요. 잘 나가잖아요 이제. 네? 잘 빠지잖아요. 아, 아. 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그 지금 그거 들어간 거가 기름을 막 이렇게. 예, 기름 다 깨는 겁니다. 아, 아, 아. 깨가지고. 이제 앞으로 10년은 또 갈게요. 아유 10년 하면 저는 뭐 먹고 살아요 라인데. 하하하, 또 부장이 나요, 또. 예, 예. 하고, 잠깐만요. 일단 틀어 놓으세요. 여기 일단 틀어 놓으시라고. 왜냐면 저기서 좀 더 되게 갈아낼 거니까. 예. 좀 더 돌릴 거. 이것도 뚫는 데 얼마씩이에요? 막힌 거에 따라 틀리고, 가정에서는 거의 이제, 가정. 와, 잘 나오네. 이렇게 시원하게 뜨네. 사람들은 다 알려줘야 해. 우리 집 오는 여기 하는데 나를 안 알려주나 혼자서 이거 내키면 해달라고 그런데 난 안 알려줘. 아한테 이제 거기서 어디고 내키는데 이것만 알려주면 이
예. 잘 나온다. 에휴. 기름이 이게 딱딱하면 이제 그 추운 날 이게 고여 있으면 그거 이제 안 쓰게 되면 굳거든요. 네. 이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될 때 이제 저걸로 가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처음부터 고압세척 하진 않아요. 근데 고압세척 해야 될 곳은 고압세척 하지만. 이렇게 이제 이걸로 장비로 되는 데는 이걸로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이제 그때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고객님한테. 네. 죄송하지만 이게 저희도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네.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옛날 업자들 이제 스프링 같은 거 많이 갖고 다녔던 거죠. 네. 얼마 못 가지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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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십시오. 이게 머리카락 이런 게 다 말려나오지 않습니까? 쏟아진 거, 쌓이는 거. 이제 쌓인 거. 이게 앞에 가로막고 있던 거 열리니까요. 예. 여기가 이제 하수 따로, 이제 그러니까 저기 따로 간 게 아니고 이제 다 세세내에서 다 합해져서 나오는 거거든. 예. 차라리 싱크대 다 따로 나오고 그다음에 바닥 그 저기 하수가 따로 딱 나와가지고 여기서 만나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래도 어차피 막히는 건 기름이고. 예. 여러 다른 게. 네. 어쩔 수 없어요. 식당은 노상. 칭이지 가만. 칭이지 가만있어.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올게요. 저 건물은 저이 맺혀가지고 저 여기도 뭐가 해놓으면은 거기에서 여기 뭐야 그저 그거 넣어가지고 안 되면 불편 등이 좀 걸렸다. 아. 튀구나 튀. 아, 다 이제 됐다. 막힌 거 없네. 그래도 좀 지저분하게 해도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시원하게 잘 나온다. 네, 네, 끌고 나오는 거죠 이제. 네, 다 붙은 거. 붙어 있는 걸 떼는 거예요. 이제 붙어 있는 거 떨어지는 거. 네, 됐습니다 이제. 자, 두 번 왔다 갔다. 오, 머리카락 봐. 아, 이제 나오네. 아, 됐다. 아이, 뛰기 싫단다, 이제. 원래, 이 소재고를 다 해놔야 되거든요. 아, 예, 예. 관계예요, 예, 이거를 원래, 근데 사실은 처음엔 안 해놨다가, 나중에 업자들이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아, 예, 이제, 왜냐면, 이제, 안 그러면 안 들어가거든. 사실 저쪽에서 넣으면, 일로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요. 예,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이건 생각이 있어서, 제 경우에는, 이건 만든 것 같, 만든, 중간에 만든 것 같진 않은데?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니까, 예, 높이를 보면 알아요. 예, 높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이거 쳐가지고 처음부터 살아요. 네. 예. 정리하고 나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다 됐습니다. 이제. 네. 예, 물 끄셔도 되고요. 네네. 저쪽 세탁기는 제가 지금 꺼놨고요. 자. 자자. 네네.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